오늘은 제가 뭐 브이로그 같은 형태로 영상을 업로드 해봤어요. 요새 밖에 잘 못 나가니까 제가 잠시 이동하는 중인데, 오늘은 그 제가 아시는 분이 그 요번에 새로 슈팅용 핸드건을 세팅을 하셨다고 해서 그거 구경 겸 어떤 식으로 세팅을 했는지 또 게이머의 총 이야기를 좀 해볼까 싶어서 영상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 중이고요. 도착을 해서 글록을 세팅한 세팅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싹 긁어서 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도착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팩토리 뷰라는 곳입니다. 온라인 몰 그 이하리 팩토리 아시죠? 이하리 팩토리. 오늘 제가 휴가 기간이라서 이하리 팩토리 사장님의 그 채의 총을 소개하다 왔습니다. 가시죠. 네,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이 제품은 우리 아재TV님께서 IPSC 매치에 사용하시려고 셋업을 해가셨는데 매치가 취소되는 바람에 못쓰게 된 마루이 글록 젠4 버전이 되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슈팅 매치용으로 셋업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는 마루이 글록 젠4에다가 그 위에 이제 메탈 슬라이드 올라가 있습니다. RST 메탈 슬라이드 제품이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그 프론트 사이트에는 좀 더 잘 보이라고 파이버 옵틱이 들어가 있는 우리 요런 JL 네. 프로그레션이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옵션 제품이 들어가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홍콩 IPSC 액션 에어 부분에서 1등을 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우승자분이 만드는 이제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격을 할 때 이제 좀 더 이제 시인성이 높아서 사격할 때 도움이 되는 파츠가 되겠고요. 그리고 뒤에 리어 사이트는 둘 다 소재는 스틸로 되어 있고, 뒤에 리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요 네. 뒤에 폭이 좁아서 좀 더 정밀하게 사격을 할 수 있도록 셋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건 어디 제품인데요? 네, 둘 다 똑같이 JL 프로그레션 제품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보시면 이제 맥베이스인데요. 이런 식으로 단창에 장착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탄창을 들어보니까 기존에 순정 탄창보다 엄청 가볍던데. 이건 취향의 문제인데요. 네. 원래는 이제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알루미늄이 아니죠. 아연 합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기본 이제 마루이 베이스의 탄창인데, 이 탄창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무게도 가볍게 하고, 액션 에어 같은 경우에는 총이 무거워서 좋을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볍게 세팅하기 위해서 제일 이제 무게를 많이 차지한 탄창의 무게를 가볍게 함으로써 떨어뜨렸을 때 파손도 줄이고, 그리고 이제 이걸 4개 5개씩 허리에 차고 있게 되는데 허리의 피로도도 줄임으로써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셋업한 탄창이 되겠습니다. 네, 탄창은 어떻게, 이 고무도 좋은 걸로 깔아놓은 것 같은데. 네, 이거 호복고무, 아니 호복이 아니고 요 위에 이제 가스 루트 러버랑 요 뒤에 이제 가스 밸브 같은 경우에 라일락스 옵션 제품으로 바꿔뒀는데요. 이거는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요. 그냥 마루이 순정으로 쓰셔도 되고 다른 옵션 제품을 바꾸신다 하셔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주 미미한 게 좋아지는 차이인데 취향의 문제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이 총에 보면은 요 볼트 스탑이 걸렸을 때, 슬라이드 스탑이 걸렸을 때 요런 것도 다 옵션인가요? 네. 글락 젠4 같은 경우에는 젠3가 호환되는 옵션들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은데요. 이제 일단 제가 확인한 바로는 요 슬라이드 스토퍼 같은 경우는 젠3와 젠4가 동일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뭐 가더나 다른 인데 뭐 위나 이런 어떤 회사들에게서 나온 옵션들이 그대로 적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제 요 이제 슬라이드 스토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요런 이제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예. 근데 요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적용함으로 인해서 슬라이드 스톱이 걸렸을 때 좀 더 쉽게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노치가 있는 버전으로 교체를 해뒀습니다. 아이고. 기본적으로 내부 옵션이 바뀐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단은 마루이 순정 상태로 그러니까는 사용하기 위해서 아니 내부 옵션을 바꾸진 않았지만, 만약에 슈팅 매치용으로 꾸미기 위해 내부 옵션을 바꾼다고 한다면
6.01 정밀 바레를 조금 연장해서 사용하는 방법과 아웃바레 끝까지 연장해서 사용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호복 고무를 MR 메이플리프 MR 호복 고무를 바꾸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아까 사장님이 설명했던 이 제품들인데 재고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넣으신 것 같아요. 하이카파 이게 하이카파 같아요. 하이카파 마루이 하이카파 범퍼 그리고 이거 사이트들 이 사이트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런가 저는 이런 거 바꾸면은 상당히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사이트들이 이런 식으로 단창 범퍼부터 해서 이쪽 이 매장 부수는 이게 아마 이 핸드건 튜닝에 대한 옵션들을 모아놓은 곳인데 개인적으로 제가 많은 건샵을 가보진 않았지만 핸드건 튜닝을 하시는데 상당히 노하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전시 안 되어 있는 품목들도 있지만 군데군데 좀 유니크한 아이템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은 이하비 팩토리에서 그 핸드건 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신박한 아이템이 있으면은 여기 이하비 팩토리에 놀러와서 영상을 자주 올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오셔가지고 아재TV 이름을 팔아먹고 커피라도 한잔 얻어 마시고 가십시오. 네, 커피값은 제가 키핑해 둘게요. 오.